사람들 나서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비상사태 노인의 힘. 네, 뭐 민주당 원팀 걱정하던 수많은 언론들, 사실 윤석열의 등판 자체가 저쪽은 원팀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경선을 치렀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홍준표에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이가 굉장히 뭐 감동받았다.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원팀이다. 뭐 선배님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쪽 사람들을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홍준표 같은 뒤끝이 끝내주는 사람은 없대요. 홍준표만큼 뒤끝 있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로 나그 얘기도 듣고 깜짝 놀랐어. 홍준표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주는 뒤끝 정치인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초짜 윤석열에게 중진들이 다줄 섰냐? 작년에 김종인이 당대표 할때 홍준표 컷오프 시켰잖아. 홍준표를 컷오프 시키고 그거에 동조하고 홍준표가 복당 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홍준표 복당 처리 안 해주고 김종인 물러나간 다음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여태까지 홍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에 모두가 윤석열 뒤에 저렇게 줄을 섰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응? 김종인 나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홍준표가 계속 똑똑똑 잘해 있습니까? 없어! 이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들어가면 죽여본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왜 여러분들이,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홍준표만큼 뒤끝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3선이나 4선 중진들이 전부 윤석열 뒤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이번에 윤석열이 대야만, 만약에 홍준표가 되면 정권 교체는 자기네들이 이번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설 자리, 저쪽은 이익 집단이니까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홍준표 뒤에, 홍준표를 외면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요번에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보시면요, 홍준표는 진짜 독고다이였어요. 혼자 선거운동 다 했지, 뭐 정말 힘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 뒤에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만큼 홍준표가 뒤끝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그쪽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딱 끝나자마자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왜씩 웃었을까?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랬죠. 희한하게 홍준표가 경선 발표했는데 씩 웃습니다. 여태까지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 3%, 30대 8%, 뭐 40대 9%, 389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아냥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거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그 홍준표를 껴안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 같이 20, 30대가 탈당계를, 뭐 일베 사이트나 뭐그 각종 게시판에 어떤 탈당계, 국민의힘의 탈당계를 써서 탈당한다는 러시가 지금 여기저기서 398.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럼 2030을 사실상 홍준표가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이해는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조중동에서 2030과 세대 갈등을 굉장히 일으켰죠. 그러면서 뭐 각종 뭐 부동산 문제를 떠나서 비트코인 문제, 여러 가지 페미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데미지를 주면서, 젊은 층들의 민주당을 어떤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떠난 민주당의 과거 젊은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는 못 가겠고, 보니까 홍준표가 그나마 자기네들의 그 대안이다 생각해 갖고 홍준표를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힘을 벗삼아서 어떤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당대표로 만드는데 2030에 큰 힘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가 됐어요? 2030의 힘이었어요.
2030의 힘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노인의 힘을 꺾어서 현재의 어떤 그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만들어놨는데, 그 노인의 힘을 이용한 윤석열 뒤에 수많은 정치인들, 여러분들 전국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비례대표 빼고, 비례대표 빼고 253개 중에서 180개가 넘는,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도 현직 의원 플러스 원외,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지만 자기가 다음에 그 지역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있잖아요. 원외 위원장. 그 원외 위원장 180명이 줄 섰어요. 윤석열 뒤에 180명이 줄 섰다는 거예요.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253석 플러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대표까지 해갖고 300석이거든요. 47개가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253개의 지역구 중에서 180석의 지역에서 윤석열에게 섰다라는 것은 정말 홍준표는 선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승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집토끼들, 니들이 생각하는 그 조직력으로 180명이 우르르 줄 서갖고 윤석열 밀자 해갖고 자기가 당내 선거에서는 윤석열에게 한 20% 이상 졌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10% 이상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윤석열에 비해서 홍준표에게 찍어놨던 조직력도 없는 2030의 어떤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2030의 힘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윤석열이 이길 수 있었는데 2030의 엄청난 힘으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가 됐다는 거군요. 그래서 홍준표는 씩 웃은 거죠. 그래놓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대선이 끝났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번 대선엔 난 참여할 생각이 없다 라고 했으면 조중동 난리 났겠죠. 원팀 물 건너가나, 난리 났다, 별 쌍소리를 하고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조중동은 끊임없이 김종인보다는 홍준표를 잡아라 이렇게 계속 윤석열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김종인보다는 홍준표를 잡아라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홍준표는 뭐라고 하냐, 대선 참여 생각 없다. 그래놓고 여기저기서 홍준표를 비판하니까 나는 당을 분열시킬 힘도 생각도 없다. 꼭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만 원팀이 되는 거냐? 이런 발언을 해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꼭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만 원팀이 되는 거냐? 나는 들어갈 마음이 없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좀 이상하죠? 대선에서 졌어. 대선에서 졌으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우리 상식에. 그렇지 않아요? 생각 같아서는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경선이 끝난 다음에 후보들이 얘기인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뭐예요? 딴살림 차린다는 거예요. 응? 이건 딴살림 차린다는 거예요. 아니, 홍준표, 나는 대선에, 저는 막 그 대선에 그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해준 2030의 청년의 꿈 플랫폼을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기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봐. 경선에서 졌어. 백의종군에서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청년의 꿈 플랫폼 만들 것이다. 딴살림 차리겠다는 거죠. 응?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홍준표는 여러분들 엄청,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보이지만 엄청난 고수예요. 고수에다가 홍준표는, 여러분들, 홍준표가 그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홍준표가 요번에 왜 안 나간다 그랬어요? 이런 뭐라 그랬더라? 기호감 대선은 나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나 여기저기 얘기하면 윤석열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현재 윤석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공수처에게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저걸 정치 공작이라고만 받아칠 수 있겠냐? 그러면 당연히 정말 그 대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윤석열이가 진짜 기소가 되고 대선 후보가 기소가 되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조중동도 야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누구예요? 외연 확장에 있는 홍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말 된 거 분하죠. 3월에 검찰총장 하던 애가 8개월 만에 그리고 입당 4개월 만에 국민의힘을 접수해갖고 본인이 대권 후보 1위, 2위를 달리는 저런 상황이 대한민국 야당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대한민국 야당이 얼마나 후보가 없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2030의 탈당 러시 응? 진짜 여러분들 여기 탈당 신고서 그래갖고 2030의 남자들이 특히 탈당을 많이 한다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란 윤석열이랑 그 옆에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이랑 같이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준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청년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단언컨대 윤석열은 청년의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왜 잡지 못하냐? 2030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보세요. 좀 마음 아프지만 2030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는 이유는요. 비전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치솟는 부동산값과 여기저기 본인들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각종 규제에 의해서 어떤 본인들이 찾고 그 페미 현상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풍부하면 페미나 여성차별 이런 거 남자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화풀이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여자가 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페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페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페미의 근본적인 언어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은 취직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일자리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 분노의 폭발이 타겟이 여자로 간 거예요.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여자들은 우리는 군대 갔을 때 머리가 텅텅 비일 때 지네들은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더 유리하게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본은 일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계속 4차 산업혁명에 지금은 계속 산업의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예요. 모든 혁명은 100명이 일하던 거를 1명이 하는 거고 1명이 일하던 것을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전부 사람 대신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화가 돼가는 게 혁명이에요. 앞으로 계속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방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다 같이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도 지금 구하기 힘들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잠깐 분노 그러니까 나의 분노를 잠깐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가 믿었는데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뭐 비트코인도 내가 좀 하다가 말았더니 비트코인 세금 매긴다 언론에서 뭐 부채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한다는 내가 뭔가를 앞으로 꿈꾸고 나도 돈을 열심히 직장 다녀서 모아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집장만의 꿈을 포기시켰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반으로 해줬으면 이런 반발은 없었을 거예요.
일자리 없지 등록금 안 내려가고 등록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여러 가지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때나 관심을 보이지 정말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2030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2030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양 정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시각이에요. 2030이 보수화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2030이 현실적인 세대이다 보니까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 현실의 벽이 높은 이유는 현 정부 집권 여당의 불만을 토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교체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분노의 폭발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2030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보수가 아니에요. 2030은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앞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에게 얼마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표심은 2030은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없는 정치권에 분노한 것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 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2030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인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못 주는 현실 정치에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실천력 있고 있는 행정가가 2030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희망을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 제 방송 보시면 절대 포퓰리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공약이나 어떤 정책은 그만큼 무서운 정책인 것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힘은 남들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2030의 마음을 잡으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도 그 정책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라. 그러면 2030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포퓰리즘은 상대가 두려워서 네거티브 하는 것이다. 그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은 복지의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미래의 비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재명은 비전 있고 희망을 주는 정치인, 윤석열은 국가 비전이 없는 단순한 분노의 대신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분노의 어떤 반문의 중심에 있는 세력일 뿐이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보세요. 분노라는 거는요 가장 치유가 빨리 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이제 점점점 안정화 돼 가고 있고요. 점점점 이제 여기저기서 공약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페미, 여러 가지 많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불만, 현재 청년들의 삶의 불만, 주거 환경의 불만, 학교 생활의 불만,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타개하기 힘드니까 이 불만이 사회적 불만이 정치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현 집권 여당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들 분노는 어떻게 하면 가라앉죠? 쉽게 얘기할게요. 분노는 어떻게 하면 가라앉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분노는 사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게임 체인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화가 많이 났어. 니네가 못나서 니네가 남들은 취직 잘하는데 니네가 못나서 취직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열받은 사람한테 기름 붓는 거죠. 불난집에. 근데 지금의 2030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민주당의 게임 체인지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누가 봐도 젊은 세력, 젊은 지지층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합니다거든요. 한다면 한다 라는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살아보니까 진짜 경기도는 자기네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경기도만은 무상교복을 했고 그 세대들이 지금 유권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역에서 아무도 안 할 때 경기도는 무상교복을 하고, 어? 성남시부터 이미 10년 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혜택을 누렸던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유권자예요, 유권자. 유권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이재명이 던지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저거 했대? 윤석열이가 뭔가를 던지면 윤석열이가 뭘 할 줄 알지? 그런 게 없어요. 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잘했습니까? 선진국에 진입시키고, 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됐고, 코로나 방역 너무너무 잘해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만들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튜브 밖을 나가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이런 대통령 없다라는 건 너무 알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선거의 캐스팅 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만과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데 니들만 몰라, 이거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야지 선거에 이기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재명은 진짜 하거든요. 이재명은 한다면 하니까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 정책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공은 뭐예요? 정권 재창출이에요. 문재인이 집권했으니까 다음도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게 가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 우리가 잘하고 성공했다 그래 놓고 저들에게 정권 뺏기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문재인 정부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정부라 그래도 저희들에게 정권 뺏기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심판받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선택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 전략을 써도 절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 갈라치기 세력들은 이재명 본색 드러내네,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말 현명한 어떤 지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지금 선거 저는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민주당이 이번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비관적인 얘기 하나 하면요, 내일 선거하면 우리 져요. 100% 10% 이상 집니다. 그 현실이에요. 우리만 여기서 윤석열 바보로 취급하죠. 아직 세상은 윤석열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점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서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영남과 호남의 인구수의 차이에 의해서 영남에서 한 100만 표 진 것을 서울과 경기에서 회복을 하고 충청권이 어느 정도 표를 뒷받침하고 강원에서 선전하면 우리가 바로 그게 선거에 이기는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고 있어요. 확실히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우리가 으시아에서 이기고 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제 주변을 봐도 과거같이 2020년 4.15 총선 분위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서울 민심 떨어간 거 맞습니다. 그 이 떨어간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이 선거 잘못하다가는요, 서울 경기 넘어가면요, 그냥 완패예요, 완패. 생각을 해보세요. 완패예요. 서울 경기에서 영남의 인구수의 지는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서울의 경기에서도 비등비등하거나 압승을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 서울, 경기, 인천이 이번 선거에 최대의 승부처예요. 충청이나 강원, 그렇게 많은 표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서울, 경기에서 민주당이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잡지 못하면요,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이라도 좋다. 이 남들에게는, 다른 여의도 정치인들에게는 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혜택이 포퓰리즘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재명에게는 공약이다. 이걸로 밀어붙여야 돼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여의도 정치인들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들리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재명 행정관은 실현시켰다. 이걸로 가야 돼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포퓰리즘,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렇죠?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 정치라는 것은요, 국민들이라는 것은요, 유권자라는 것은요, 나에게 누가 더 이로운 것이냐, 거기에 투표하는 층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난 선거에는 국민의힘 투표했다가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중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되면 내가 굉장히 피해를 입겠네? 그럼 안 찍어요, 그 사람. 응? 이번에 저쪽 찍었다가 이번에 이쪽 찍었다가 또 이번에 이쪽 찍었다가 이번에 저쪽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응? 저는 중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중도라, 그러니까 저쪽과 우리의 진영 간의 싸움은 늘 존재해요. 바닥에 깔린 기본표, 민주진영의 40%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고, 그 커졌던 파이가 많이 손실되면서 민주진영의 파이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중도로 빠져나간 게 보여요. 과거에는 30대 30 그리고 중도 40이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 총선까지만 해도 민주정 40, 저쪽 30, 그리고 중도 30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정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진영의 확장력이 저는 보면 10% 정도는 늘어났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압승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파장,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으면서 이 40%의 확장됐던 파이가 다시 10%가 중도로 빠진 거예요. 중도로 빠지면서 원점이 된 거예요. 30, 저쪽 진영 30, 이쪽 진영 30, 가운데 미드필더가 40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쪽은 절대 여러분들 단일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단일화가 될 수 없냐. 지금부터는 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윤석열이 압승하고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기감을 느껴서 지지층들의 결집도는 민주진영이 훨씬 세요. 특히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보이지 않는 결집력이 훨씬 세졌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아시냐? 정치의 관심도가, 정말 정치를 포기하는 민주당이 2007년도 대선에 정동영이가 대선에 나왔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 무관심층이 늘어났었어요. 과거에 민주당 찍었던 사람이 정동영이가 되는 순간 그냥 투표장에 다 안 가요. 투표장에 안 갔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윤석열이가 되는 순간, 이번에 윤석열이 저쪽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정에 오히려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민주당에 실망을 했지만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는 정치인으로 봐요. 그렇죠? 홍준표는 정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1일 1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 그냥 쟤는 검찰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는 민주주의 투표를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만은 막아야 된다는 표의 결집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희망적이고, 둘째,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영에는 사표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어? 점점 사표가 줄어들어요. 그 사표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과거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나 반 이재명 세력들이 만약에 만 명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다라고 윤석열은 못 찍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미 원팀이 돼가고 있는 거고, 저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쪽에서 김종인이 등판이 예고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김종인이 등판한대, 김종인이 등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는 나는 대선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와 김종인은 상극이에요. 왜? 홍준표가 김종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보세요. 왜 홍준표가 나는 대선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라고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만큼 뒤끝 있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홍준표를 컷오프 시킨 게 김종인이에요. 그런 김종인이가 선대위원장 상황 노릇 하는데 홍준표가 옆에서 거들어갖고 대선 이기면 김종인이 상황 박수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는 딱 보자마자, 뻔히 윤석열이가 이제 바로 김종인한테, 지금은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취재해보니까 어떠냐면요, 김종인이 뭐라고 요구했는지 아세요? 벌써 이준석이 만나고 여러 가지 자기를 선대 본부장 완톱, 과거에 민주당 어려울 때 그 민주당에서 자기가 모든 전권을 또 달라 그랬대요. 김종인은 항상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정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옆에서 누가 거르작거리면 일 처리를 못한다고 봐요. 이래요. 지금 김종인이가 요구한 게 뭐냐, 윤석열 현재 캠프 해체. 윤석열 캠프 현재 해체, 새로운 선대위 구성, 정권을 달라. 여태까지 좌진석, 정진석이가 좌진석이라 그랬고 우성동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좌진석 우성동 하면서 그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려갖고 경선을 통과시켰는데, 김종인이라는 또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이 선거판을 완톱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거 뻔히 보이니까 홍준표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익 집단이에요. 어? 정권 교체가 정말 저희는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들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쟤네가 엄청난 권력 앞에서는 국민의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정당이에요. 지난 2017년 대선을 보세요. 누구누구 나왔는지 보세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자네가 정말로 반드시 자기네들이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단일화했겠죠. 응?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었어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명 단일화했으면 박근혜 국정농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 못 잡았어요. 저쪽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쪽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오합지졸인, 여러분들 윤석열 등판만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중 배신자. 윤석열 등판만으로 저쪽은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다. 친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에 담은 10%라도 절대 윤석열 찍을 바에는 이재명 찍고 이민 갈란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친박, 박근혜,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초상화를 걸고 있는 TK 지역의 박근혜 지지자들은요, 윤석열은 죽여야 마땅한 놈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박정희라는 신의 그 공주를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새끼가 잡아 넣었다라고 생각해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응?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김종인의 등판은 홍준표가 대선 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아마 20일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1월 20일 정도 김종인이가 공식 선대, 만약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을 선대본부장으로 추대하고 현재 김종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김종인은 모든 정권을 달라, 정권 종인 선생, 김종인은 모든 조건이 협의나 이런 거 없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정치는 제가 제일 고단수라고 봐요. 얘는요, 모든 정권을 주지 않으면요, 삐져갖고 또 밖에서 존나, 그 여러분들, 저 윤석열 저격하고 막 그런 거 맞죠? 처음에,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는데 안 듣고, 저쪽 밖에서, 엉뚱한 짓 하니까. 응? 여기에 벌써 김종인의 등판은 어떻게 됐죠? 뒤끝 있는 홍준표는 절대 대선 참여 안 합니다. 둘째, 또 김종인과의 앙숙이 누구죠? 안철수죠. 안철수는 완주 가능성이 제가 보면 99.9%예요. 이준석과도 앙숙이에요. 안철수는 이준석과도 앙숙이에요. 김종인과도 앙숙이에요. 응? 과연 이번 대선에서 저는 김종인의 등판은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의 등판은 정말 민주주의 진영에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안철수와도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홍준표와도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응? 그쵸? 과연 국민의힘이 김종인에게 정권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저는 솔직히 윤석열 기분도 나쁘지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자주 부르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해요. 솔직히 저 대구에서 그냥 검사 옷 벗고 변호사나 개업해갖고 어디 가서 또 보수 노릇하면서 후배들 만나갖고 술이나 처먹으러 다닐 늦둥이 구수 검사가 문재인 정부 만나갖고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돼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 들어갔고, 응? 저렇게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 게 참 이 나라가 저는 좀 어쨌다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어? 그런데 윤석열은 가장 약점이 뭐냐? 비전이 없다. 비전을 만들 능력도 없다. 거기에 여러분들 가장 제가 기대를 하는 건 뭐냐? 윤석열이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중도 확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처음 검찰총장 관두고 대선 정치 선언을 할 때 20, 30대가 윤석열을 엄청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윤석열 때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많이 지지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당 입당하는 순간 오히려 홍준표보다도 더 극우적 이미지가 됐어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호남 1회 발언을 했죠. 갤시경 발언을 했죠. 1일 1만. 그러니까 윤석열은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잡으려고 그러면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락하고 어떤 달변가이면서도 행정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람들 윤석열 하면 그냥 분노에 나 대신해서 문재인 정부의 분노의 직결지 이거일 뿐이에요. 정치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선판이 되면 민주당은 우클릭하고 국민의힘은 좌클릭한다 그랬죠.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도의 표심이라고, 보이지 않는 중도라고 하지만 이번엔 잡아야 되니까,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잡는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에겐 분노만 남아있어요. 그 분노라는 건 시간이 가면 사그러들어요.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희망이지 분노를 계속 치켜 세울 수 있는 건 없어요. 20, 30대가 여러분들 분노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나는 분노한다, 나는 분노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나는 분노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게 내년 대선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선이 눈앞에 딱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아 누가 대통령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냐, 그걸 봐요. 그게 2030의 현실이래요. 응? 아, 이 사람이 되면 좀 뭔가 바뀌겠구나.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2030이 이탈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로 노인의 힘. 어? 노인의 힘. 응?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에게 분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잠시, 희망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화가 나도요, 며칠 지나면 그 화는 누그러져요. 제 말 틀려요? 분노나 화는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요, 화났다가도 그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선물이 저들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이에요. 저들은 2030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니까 이재명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분노한 2030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2030은 어때요? 분노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포퓰리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응?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이 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왜 박근혜 같은 사람들을 지지해갖고 국정농단을 만들었던 사실상 주역들이에요. 그런 여태까지 구시대적인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서 청년들이 뭐가 좋아졌냐는 것이죠. 응?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지금 60대 이상이 저쪽을 많이 지지한다? 그렇지도 않아요. 민주진영의 나이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의 가장 코어 지지층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0, 30대가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예요. 옛날 60대나 박근혜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했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 2002년도에 4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30대였던 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바람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그때 노사모 바람과 함께 20대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의 40대 후반이에요. 어? 옛날같이 60대가 압도적으로 저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대, 30대의 압도적인 지지의 표를 잃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50대, 60대를 회복했다는 걸 알아야죠.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 40대까지만 20대, 30대, 40대까지만 민주당 편이고 50대, 60대, 70대 가면 저쪽이 완전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졌잖아요. 지금 어때요? 50대가 민주당 편이에요. 화이트 칼라 50대가 민주당 편, 60대도 민주당과 저쪽이 반반이에요. 70대만 저쪽, 70대 이상만 저쪽인 거예요. 어? 우리가 잃은 것 같지만 20, 30대의 이탈표예요. 저는 20, 30대가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이탈한 표는 비전과 희망을 주면 올라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포퓰리즘에 공격당해도 직진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쪽은요, 안철수라는 대선 때 5% 되게 큰 거예요. 그쵸? 안철수 표와 심상정 표를 지우자고. 심상정 완주할 가능성 99.9%. 심상정 지지율이나 안철수 지지율이나 또이. 홍준표에게 화난 우리는 홍준표에게 살림장만을 해주자. 지금부터 우리는 홍준표에게 살림장만을 해주자. 홍준표가 살림장만을 할 수 있도록 딴 살림은 차릴수록 좋다.
그래서 그 이미 저쪽은 원팀 물 건너 간기는 여러분들 유데일리나 그 무슨 시사 경남 거기서 발표한 거 뭐 윤석열 압도적 저는 그런 발표 자꾸 하라고 하세요. 뭐 윤석열 45 이재명 30 자꾸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지는 거 맞아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 지금 대선 122일 남았어요. 대선 122일 자꾸 그런 발표 해. 해. 냅둬요. 다른 발표들을 저렇게 아주 그 터무니없이 못 합니다. 어? 선거라는 건요. 따라가는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는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4.7 재보궐선거는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었고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다. 먼저 그 4.7 재보궐선거가 일어난 이유는 민주당의 어떤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좋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우리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민주당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선거였다.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까지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될 게 김종인,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세 사람의 행보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파리 때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주변에는 파리가 너무 많다고 파이어. 그럼 파리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하나도 저 도움이 안 된다고 파이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파리 때가 너무 많다는 건 뭐야? 나한테 전권을 주면 저 파리 때 싹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윤석열을 경선에서 돕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힘을 했던 사람들이 김종인을 좋게 볼까요? 응? 그쵸? 지금 저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써 조중동과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원팀 그러니까 승복했다.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승복했기 때문에 한시름 놨다. 무슨 승복을 했는데 대선에 캠프에 참여 안 한다는 홍준표인데 무슨 승복을 했다는. 아니 승복을 했지. 그래 네가 이겼어.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맞습니다. 예. 청년의 꿈은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아니 승복은 했어. 어? 승복은 했는데 안 돕겠대. 그게 원팀이야? 거기에다가 윤석열 중도 확장성 있어요? 제로죠. 윤석열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원래 제 부탁을 받고 민주당 찍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제가 선거 때마다 제 친구들한테 이번에 나를 봐서라도 민주당 찍어줘였고 너보고 민주당 찍었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그 친구들에게 가장 뜨거운 것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예요. 저는 오늘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뭐하러 다녔나 그러고 유튜브 뒤져보고 다닐 때 걔네들은 라인업 오늘 선발 투수가 누군지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도거든요. 그런 제 친구들은요 선거 때만 되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제가 얼마나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했으면 정원아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냐 그래요.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제가 평소에 만나면 삼겹살도 사고 어머 1년 동안 안 보다가 선거 일주일 전에 만나갖고 어머 스크린 골프도 치다가 쳐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친구 좋은 친구야.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동으로 선거 때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종원아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냐? 뭘 물어 이씨 누구 야 이번에 누구 찍고
진짜 나한테 너 찍었다는 인증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랬더니 진짜 찍었다고 인증해요. 여러분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중독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저나 정치 중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거거든요. 가을에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시즌, 겨울에는 농구 시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을 되면 어디 데모하는 데 없나, 이렇게 집회하는 데 없나 이렇게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집회보다 단풍 구경 어디 갈까 그런 걸 보여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게 그런 어쨌든 그런 시간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응? 언제 그래봤냐? 우리는 365일 문재인 공격당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 민주당 뭐 하나 터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 또 민주당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응? 도대체 민주당이 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데? 그냥 우리 가족들이 누가 다쳤다 그러면 병원 치료 잘했지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안색만 안 좋아도 그냥 뭔가 마음이 애리고. 진짜 나랑 혈연관계인 친척들이 어디 입원했다 그러면 그래 뭐 죽을 일은 아니지 태어날 때 뭐 병간호 잘해줘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도 근데 뭐 이재명 후보 만약에 내일 어디 유세 도중에 발목을 삐끗했다?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이게 돼? 이거 중독이거든 우리가 그냥 죽을 일 아니면 괜찮지 그냥 진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딴 사람들은요 무슨 친척 큰일 났다 그러면 온갖 친척들이랑 전화하면서 우리 어머니나 누구는 개안나 우짜꼬 막 서로 걱정해주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에 사람들이 그 야구 시즌이면 야구 보고 농구 시즌이면 농구 보고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선거 때만 되면 종훈아 이번에 누구 찍어야 돼? 야 누구 찍어줘 아이씨 그러면 알았어 너마다 찍는다 진짜 찍어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찍어줘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박사모야. 응 박근혜를 진짜 좋아하는데 선거 때는 나 때문에 맨날 민주당을 찍어 그래놓고 맨날 태극기 들고 나가.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있다니까? 왜 그 친구랑 나랑 친구가 됐냐? 정치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랑 나랑 정치 얘기 안 하면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예요. 저랑 거의 40년 친구예요. 걔가 성격이 소심하거나 걔가 삐졌다 이런 것도 같이 정치 얘기 안 하면 다 느껴요. 평소에 정치 얘기 안 하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요. 진짜 어렸을 때 일명 물알 친구예요. 응? 그런 친구를 절교하라는 사람은 사회성 제로인 거예요. 왜 그런 친구랑 정치 얘기를 해요? 내가 더 그 친구한테 누구 좀 찍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 친구는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하니까 민주당이 싫어도 나를 위해서 투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친구에게는 정치 신념보다 친구와의 의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봐서 민주당을 항상 찍어주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절교하라고요? 왜?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정치를 얘기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친구랑 정치 얘기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정치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유쾌하게 내가 졌다!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100% 맞네! 역시 너는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런 정치 대화 봤어? 없어. 정치는 양쪽에 싸움 아니면 절교야.
뭐하러 정치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정치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난 그 사람은 못 찍겠다 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져주는 게 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요. 내 앞에서 아무리 개소리해도요 뭘 한다고 까대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어 그래? 그래 근데 난 그래도 저쪽에다가는 투표 못해. 그만하자. 그러고 나서 걔는 짓다르는 나를 설득하려고 얘기했겠지. 근데 나는 그 친구와 맞서서 충분히 정치 얘기하고 이게 내가 반 바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하러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건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오지만 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너의 말은 뭐가 잘못되고 팩트 체크부터 다 틀려 먹어서 네 대가리부터 뜯어 고쳐 360도로 대가리부터 교정 이렇게 해? 그럼 걔는 어때요? 그냥 상처가 남는 거야. 상처. 어? 상처가 남는 거야. 상처. 어? 그거 뭐하러 그래요? 그럴 필요 없죠. 정치 얘기하다 보면요 한쪽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거든요. 한쪽의 자존심을 뭉개지거든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어쨌든 윤석열 같은 애들은 확장성 제로, 중도성 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중동이 여러분들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찍을 사람 없다. 이거의 함정입니다. 워낙 지네가 봐도 윤석열이가 형편이 없으니까 찍을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2030을 투표 포기를 시킬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2030이 뭐 홍준표에게 어떤 마음을 열었다.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20대 30대는요 정치 이념을 떠났다 그래도요 본인들의 생각이 있고 현실과의 현실을 직시하는 세대예요. 노인들 같이 모르는 거에 프레임에 갇혀서 이념적으로 탈출을 못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잠시 2030은 분노한 거예요. 그 분노를 얘네들은 비호감 대선으로 만들어서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하면서 투표를 포기시킬 거예요. 나중에. 왜? 2030의 어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 대선 도덕불감증 대선, 비호감 대선으로 자꾸 아마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조중동은 이 대선을 윤석열이 2030의 마음을 못 잡는 순간 비호감 대선, 도덕불감증 대선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문재인 저기 이재명 후보를 다시 한번 알려야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명은 부정평가다. 2만 끌어오자. 예전에는 서울에서 6이 민주당 지지였고 저쪽이 4 정도 됐는데 지금 6대 4예요. 반 그 반감이 6. 뭐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못 찍다는데 이 반감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아무리 꼴보기 싫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홍준표보다는 상대하기 쉬운 후보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상대하기 쉽다 그래갖고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기존에 어떤 마이너스 됐던 요소들을 이재명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 빛나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라는 어떻게 보면 오선에 노련한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치 싸움이 돼버리는데
홍준표의 어떤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는데 윤석열 동네 바보형이랑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지만 역전이 충분한 가능한 선거로 만든 게 윤석열의 등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리한 상황이고 안 좋은 선거판이고 누가 봐도 큰일 날 뻔한 선거인데 윤석열이가 밉고 그렇지만 윤석열의 등판은 우리가 충분히 사실상 해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드리면요 옛날 우리 좀 나이들이 있으니까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에 7차전에 누가 봐도 선동열이 등판할 줄 알았어 어? 좀 관록 있고 큰 경기 많이 경험한 선동열이 등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용병이 들어온 거야 검증도 안 받은 갑자기 용병이 들어와 갖고 뭔가 기대만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변화구는 어떻게 던지는 겁니까 저 직구 하나는 저는 빠릅니다 직구 뭐 공정과 정의 그러면서 직구는 빠르대 근데 갑자기 야구는 직구만 갖고 대선은 직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 때로는 변화구를 던져서 타이밍을 뺏고 상대의 리듬을 흐트러 놓고 해야 되는데 선동열이가 딱 등판할 줄 알고 우리는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선동열이가 등판을 취소되고 이상한 등치 큰 멧돼지 같은 용병이 온 거야 응? 그럼 우리 싸워볼만 하잖아 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기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점점 1점 2점 우리가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 1회 시작하자마자 10점을 내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의 타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1점을 회복하고 2점을 회복하고 10대 9까지 쫓아온 상황이에요 윤석열이 되는 거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마지막 이재명의 4번 타자 투아웃 2사 만루의 10대 9 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4번 타자 이재명 이재명의 한방이면 역전 가능 지금 여러분들 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0의 상황에서 저쪽에 윤석열이 나오면서 우리가 10대 9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이재명의 한방이 어떤 말로 없는을 칠 것이냐 아니면 투수 앞 땅볼을 칠 것이냐 삼진을 먹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책 더미로 붙여라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